네,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오늘은 해안 도서 지역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염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도착하셨나 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건설 기술.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하수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장선우입니다. 오늘 배워볼 신상 건설 기술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염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짠 바닷물 때문에 생기는 지하수 오염의 한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기술은 미래의 지하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전에 랜덤 박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겠어요? 네, 어김없이 이 랜덤 박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에 손을 넣어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좀 맞춰볼게요. 넣어볼게요. 뭔가 원통형인데 오돌토돌한 게 있고 차가운 거 보니까 안에 물이 들어있는 물병인 것 같은데 맞나요? 비슷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들어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봐도 될까요? 네. 아, 물병은 맞는데 여기 뭔가 일반 물병이랑 다르게 빨간색 선이 좀 그어져 있네요. 네. 이게 이번 기술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번 신상 건설 기술인 해안도서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하수의 예측이기 때문이에요. 지하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높이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수위를 보고 지하수가 풍부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해안도서 지역에서는 이 지하수의 수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네, 수위 예측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니까 조금 알듯 말듯한데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ICT 해안도서 지하수 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웹 기반 시스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확도가 높은 AI 기술의 바탕으로 중단기 지하수의 하강을 예측을 합니다. 특히 지하수 관측소별로 고유 수위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지하수의 예측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웹 기반 시스템으로 수자원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데이터를 간편하게 웹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련 업체나 지자체에서 한정된 지하수 자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따라온 문제들도 또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2017년에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위가 1단계 경계 경보 기준 수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 바닷물이 지하수로 침투되어 지하수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이 잦아지고 강수량도 불균형하게 변하게 되면서 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수가 지하수에 침투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 해수가 침투하면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상승해서 식수나 농업 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매해 계속되어 장기적으로 현상이 유지된다면 수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날도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위 예측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정말 이런 문제들이 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요. 해안도서 지역에 적합하게 고안된 기술이니까요. 이 시스템은 수위 변동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염해 발생 기준 이하까지 수위가 낮아지면 알림을 주거든요. 덕분에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 수문 분석 프로그램인 수아케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 해석 기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강수량, 증발산량,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과 같은 물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SSP라는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미래의 사회, 경제적 발전 경로에 따라 기후변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 방식으로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적용된 미래 물순환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에 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도 좀 일상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존의 지하수 관측 자료 정보 제공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 시스템에 연계하면은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행정관리 지표나 또는 지자체 고유의 지하수 관리 수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추가한다면은 다양한 요건과 상황에 맞춘 종합적인 솔루션 구축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처럼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해풍 등으로 인한 염해 관련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기술을 이제 발명하시기까지 많은 좀 힘드셨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지역 협력은 전에 없던 연구 방식이라 큰 도전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만든 기술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기대하시는 바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이 국내외 해안 지하수 관리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고요. 이러한 기대가 실현된다면 일상 속에서 물 관리에 대한 걱정을 덜고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때까지 해주신 설명을 바탕으로 MC인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하천이 미비한 해안도서 지역은 이것이 중요한 수자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부족하면 이것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순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것 같거든요. 그럼 정답이 혹시 수자원 맞나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맞을까요? 예, 정답 맞습니다. 아, 네, 맞췄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이번 퀴즈에서 두 번째 만에 정답을 맞췄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기술 소개해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건설기술 랜덤 박스, 지역 맞춤형 해안도서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신 우리 장선우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